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회계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긍정적인 모멘텀은 있어요. 근데 뭐 압수수색도 있고 사실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소가 안 된 상황이어서 최근에는 이제 추천주로 전혀 안 나오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은 얘기가 다시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를 하실 건가요? 스탑을 하실 건가요? 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처럼 고가 나왔는데 사실 이 제약바이오 특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네. 뭐 같이 한번 차트를 봐보면 굉장히 이제 대장주의 흐름들이 아니라 30만 원대부터 이제 셀트리온도 회계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됐었고요. 삼바도 이제 관련된 부분으로 사실 여기 거래, 상장 실직, 적격성 시험사까지 하면서 굉장히 좀 위태위태 했었던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들이 좀 많이 꼬꾸라지고 주가도 뭐 55만 원 라인에서 34만 8천 원까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30만 원대에서 이제 19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작년에 요 좀 주가 가 좋을 때 많이 얘기를 했었던 그런 종목군들인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분식회계에 대한 이슈가 사실 쉽게 사그라들 부분이 아닌데 지금 약간 저가 매수만 보고 사실 들어가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고 해주셨는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제가 고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외부적인 모멘텀이 조금 많이 작용하고 있고 제가 종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리고 또 분식회계나 이런 회계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바라보는 좀 관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고를 외쳐드렸고요. 긍정적인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미국 사이토다인이라는 제약회사와 355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최근 체결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2027년까지 약 2,800억 원 규모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되게 자주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추가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트리온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이 나왔다가 좀 꼬꾸라졌다가 이런 것들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국내 그런 종목 중에서는 거의 대장주 격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연동이 돼서 좀 주가가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상승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셀트리온이 꼬꾸라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CMO 부분에서는 굉장히 확대 가능성이 높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미국 제약사와도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도 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글로벌 분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MO 분야가 거의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한 기업이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고객사도 지금 차츰 늘려가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치료제죠. 레론리맙의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던 사이토다인은 레론리맙에 대한 잠재적 시장 가치를 약 10억 달러 정도로 추정했는데요. 10억 달러 정도면 거의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좀 큰 그런 사업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공장 가동률의 안정적인 상승 기대 효과도 지금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사이토다인으로부터 수주한 향채 신약 물량이 3공장의 가동률의 안정적 상승에 좀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회계 리스크 이 부분, 그러니까 본소송 확인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회계 부분에서는 조금 이야기들이 많죠. 뭐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또 소송이 진행이 되면 언제 소송이 마무리가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과 리스크다. 좀 오랫동안 끌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어느 쪽에서는 이건 굉장히 큰 악재다. 또 어느 쪽에서는 그에 반해서 좀 외부적인 긍정적
모멘텀이 많으니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좀 호재와 악재가 굉장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회계 부분에서 좀 이렇게 리스크가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소송이 좀 지지부진 끌리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사실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쭉 반복돼서 이어지던 그런 이슈였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투자자들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아마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금 좀 추천하게 된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반등이 빠르진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배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리스크는 조금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크게 좀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하자 이런 의미가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은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가 지금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점인데요.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의 특허가 미국에서 올해 7월에 이렇게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 이제 업체들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상용화를 앞두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인데요.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여기 참여했고 대표적으로 뭐 화이자라든지 뭐 암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는데 아바스틴의 글로벌 시장 규모가 지금 거의 7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큰 시장인데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임상 3상을 완료한 SB8을 지금 공급할 예정이고요. 연내 미국 FDA 허가를 신청할 그런 예정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자회사도 지금 지분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삼성바이오 로직스의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분식회계에 관한 위험성은 좀 내성이 생겼고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조금 지금은 대피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을 하면서 오히려 매수 자체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는 하더라도 목표가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조금 진행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죠. 차트를 보시면 제가 어제장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35만원까지 가서 어제로서는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서는 34만 8천원으로 조금 저가 매수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바로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목표가는 한 40만원대로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잡아주시고 일단 34만 8천 원이지만 신규 매수 자체는 지금 바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홀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33만 원 손절 라인까지 가셨을 때는 좀 손절해 주시고 이런 방향을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사업 보고서를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실적 부분에서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좋아지고 있네요.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손실 부분에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매출액도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뭐 이런 부분들 이제 판관비가 늘어난 그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무난하게 굉장히 좀 크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 6기인가 그러니까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실적이 거의 두 배에 거의 달하는 그런 부분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착폭도 굉장히 크게 빠르게 좀 메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라는 점 일단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아까 봤었던 이제 공급 계약 체결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출액 대비 6.63%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기는 좀 어렵지만 최근 매출액이 워낙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7년까지로 체크를 했을 때는 이 매출액 대비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4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또 이제 예적금 거래도 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의 그런 MMT 관련돼서 거의 1000억 원 규모로 넣어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이 안정적인 자금운용미의 수익성 재고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 지금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 금액이 다시 어디로 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